네 번째 관찰이요. 254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사자는 아득 불심하여. 지금 저 관세음보살의 원통에 관한 사부사이 네 가지 부사이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불심을 얻어서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부처님처럼 깨달은, 그러니까 본각 지각이 원만한 그러한 부처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징어 구경하와 구경을 징득했다. 구경각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만하고 청정하고 참된 그 마음을 확연하게 더 이상 남김없이 깨달은 구경을 체득했다, 징득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능히 진보 종종으로 가지가지 그 보배를 가지고서 보물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보배, 값진 보배 가지가지를 가지고서 지방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옷이나 꽃다발이나 향이나 등불이나 모두 그런 것을 부처님께 다 공양을 하는 거죠. 제일 값진 걸로. 거기까지는 위로는 시방 부처님께 공양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곁으로는 법계의 육도 중생에 미쳐서, 육도 중생이라고 하면은 삼계 모든 중생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천상인간, 지옥아귀, 축생, 아수라까지 육도 중생에까지 그 미친다는 것은 그분들 또 내나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육도 중생에게도 보시를 한단 말이죠. 또한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떠나고 낙을 얻게 하고 법보시로서는 범부가 성인 되도록 그렇게 하는 평등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다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효과의 영험의 결과가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구처 득처하면 아내를 구하는 사람은 아내를 얻도록 하고 아들을 구하는 사람은 아들을 얻게 하며, 거기까지는 생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결혼 문제나 그런 것을 세간 사람들의 욕구를 이루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매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삼매를 얻게 한다. 나한이나 보살이나 또는 것이 사과 성인들 그런 분들이 삼매를 닦아서 삼매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세음보살의 힘이 삼매를 얻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얻도록 하며, 장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장수를 얻게 하며, 신선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장수에 관한 것은 역시 그 소원대로 오래오래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장수를 얻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열반까지도 얻게 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내지 대열반을 구하는 성불이죠. 부처의 위대한 열반의 도를, 열반의 덕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대열반을 얻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에게나 부처님에게나 또한 고루고루 여러 가지 그 원을 다 이루어주고 나아가서는 그 성불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준다고 말이죠. 거기까지가 사부사이에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32응시는 주로 법보시가 많고 14 무예는 무예보시가 많고 사부사이는 법보시하고 재보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죠. 마지막 이제 끝납니다. 이제 부처님이 원통을 부르시니 천안 위문으로 붙어서 귀로 붙어서 이건 원통을 닦아 가지고 귀로 들어갔다 해서 그걸 위문이라고 합니다. 문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문이 바로 문성이라 듣는 성. 문성으로 붙어서 삼매를 원조하는 것으로. 원조하는 삼매라고 해도 되고. 문어신 번역은 원조하는 삼매로 그랬죠. 원만하게 비추는 삼매를 가지고. 연심이 자제하고, 연심이 자제하다, 걸림없다. 연심 자제라는 것은 인연 따라 중생을 응하여 교화를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연심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연자는 중생은 여러 가지 인연을 말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또는 천상 사람, 인간 사람, 귀신 따위 모두 그다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인연이 여러 가지로 다르니까 그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대는 그러한 것을 연심이라고 하지요. 교화하려고 하는 응화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인연 따라 응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걸림없이 자제하고 이니 유상하여 유상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삼마지를 얻으며 유상이라서 맨 처음에 임유망소라고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본사수 3회로 붙어서 삼마지에 들라는 그 관세음 부처님으로 붙어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삼매를 닦아서 처음에는 초업 문중에 임유망소라고 나오죠. 그 임유망소를 지금 유자를 말한 겁니다. 소가 성진이죠. 소리 따위. 그러니까 유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법류라고도 하고 성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추다원처럼 추다원도 유에 들어간다고 나오죠. 법류니까 여기서 말한 임류는 반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반조 자성, 자성을 반조하는 돌이키는 쪽으로 임류를 계속하지요. 색성향 미촉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에는 벗어나서 완전히 그 법의 흐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류라고 하는 것은 지혜 쪽이죠. 보리바냐가 바로 법류에 해당이 되지요. 보리바냐에 들어간다는 뜻이라요. 반조 자성하는 것이 바로 입류라요. 자성을 반조하게 되는 거. 그전에 정맥수에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 유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삼마지를 얻었다. 삼마지라고 하는 것은 삼매죠. 바로 진여삼매, 바로 원통 삼매죠. 관문 삼매죠. 내가 그 삼마지를 얻으며 도리를 성취한 것이, 그래서 이제 도를 이루어서 관세음 그야말로 구경각을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됩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또 관세음보살 말이 더 길지요. 밑에서도 길었지만 또그 다음에도 말이 더 나옵니다. 지금 세존이시여, 서가 세존이시여 그 말이죠. 저 부처님 열애께서, 저 부처님은 관세음 부처님이라요. 관세음 부처님께서 제가 원통 법문을 잘 얻었다고 찬탄하여서, 관세음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에게 칭찬을 하시기를 원통 법문을 참으로 잘 얻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대회 가운데서 저를 숙이하사대, 여러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서 관세음 보살에게 관세음 부처님이 숙의를 하시기를 관세음호가 된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법호를 받게 되었죠. 관세음 부처님께. 그래서 인과가 동체지요. 과를 성취한, 불과를 성취한 관세음 부처님이나 처음에 관세음 부처님께 법을 배워서 보리를 닦은 관세음 보살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관세음이 되었죠. 관세음 보살은 과거에 대비경에서는 관음삼매경이나 대비경에서는 그 성불을 해가지고 정법명왕 부처님이라고 벌써 성불을 했다는 거죠. 비화경이란 책에서는 보장열애께서 이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관세음 보살이 한 번만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수차 셀수 없이 중생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시고 저런 말씀이 계시죠. 대승경전은 소승경전처럼 보아서는 말이 안 통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더만, 법화경의 그 오천비구가 법문을 듣다가 정상만 비고 물러난 게 나오죠. 퇴석하는 거.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가 최고요, 더 이상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5천명의 비구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들도 공부 다 해서 더할 나위 없이 공부를 이루었는데, 지금에 또 부처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해가지고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정상만 아만이 높은 오천 비구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 영축산에 뭐 조그마한 그 부처님 계시던 자리가 조그마한데 거기에 뭐 5천명이 그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사람 한몇 사람 앉을 정도, 정상에는 그렇게 작은 곳인데 어떻게 5천명 비구가 뭐였냐. 보살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보살들은 허공에 자리 잡고 뭐큰 것도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능해도 비구들이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승려들인데 거기에 5천명이 수용할 땅이 못 되는데, 면적이 좁은데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반부한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유마경의 조그마한 그방 안에서 그 800만 보살은 또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800만 보살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저 비구들도 많이 거기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말이라고 소승교 학자들은 대승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은 부처님의 진리는 많이 그 퇴색되지요. 가치 평가가 그냥 완전히 예를 들면은 억만 달러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 버리면은 한 1달러 가치도 못될 정도로 그렇게 격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대승의 진리는 형식적으로 따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의 범주 가지고 대승 경전에서 말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승불교 좋아, 그지? 석가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석가도 머리 깎고, 밥 먹고, 누워 자고, 똥 싸고, 우리와 똑같이 하는 그런 인간 석가로만. 그래서 그런 그 위대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그틀 속에다 넣으려고 하잖아요. 둥근 것을 모난 구멍 속에다 박으려면 잘안 박혀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관세음보살이 한 번만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수차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마다 조금씩 말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렇죠. 내가 관청하여 나란 말은 관세음 보살이 듣는 것을 관찰하여 반문 공부하는 관청이라요. 시방 세계가 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관음의 이름이 시방 세계 투룩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관음이 아니라 관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관세음이 아니라 무음이죠. 소리 듣는 것을 관하는 것이지, 무음은 생략된 거지. 관세 무음이지. 관문세음. 쉽게 말하면은. 응엄경 이대로 보면은, 문자가 이렇게 관 문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성을 관찰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관문이라고 이렇게 쓰죠. 아까 관문이라고도 하고 관청이라고도 나오죠. 듣는 것을 관한다고. 저 위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죠. 칩사무열에게. 그러니까 관문세 음성이지. 반문 문성. 문성을 반문하는 거. 그것까지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 25온통 여러 25분들이 나와서 자기 공부한 것을 자기가 얻은 원통에 대해서 다 말했지요. 이것도 이제 아난으로 하여금 또는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닦는 법이 제일 좋은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여러 그 나한이나 여러 보살들 보고 그대들은 너희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원통을 얻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각자 모든 나한과
보살들이 서술을 하도록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말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25분이 다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상서가 이제 서응이 나타납니다. 서광이 이제 그런 그 법표를 장엄한 여러 가지 그 평소에 없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축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서응이라고 하는 것은 축하. 그런 법문을 다 이제 마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축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오체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의 정수리에다 대였고 또한 아라한이나 여러 것이 저 그런 사람들에게 광명을 다 비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숲에 나무, 숲나무나 또는 옷이나 모두 다 법음을 연설하고 광명이 막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그런 광경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대중들은 모두가 다 미직류한 그런 사실을 보고서 금강산매를 다 얻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백보 연꽃을 퍼부어서 청황적백 오색 여러 가지 그런 연꽃이 막 땅이나 허공이나 모두 많은 연꽃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꽃공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방 허공이 칠보색을 이루고 사바세계는 보이지도 안 하고 시방 모든 세계가 하나로 되었고 범패 노래소리 축하하는 그런 음악소리가 저절로 퍼졌다고 하는 그런 서응이 나타납니다.